네, 안녕하세요. 폼포트 조정입니다. 또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또 포함해서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됐습니다.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것은 또 이제 모이킹 진로하고 관련된 제가 이벤트성으로 지금 모이킹 진로를 질문을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에다가도 이제 링크를 하나 이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좋은 질문들, 그다음에 또 이렇게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질문들이라면은 제가 또 무료 쿠폰 하나 좀 강의 온라인 강의 무료 쿠폰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이렇게 좀잘 해주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 경험이 들어가 있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선배들의 그런 이야기를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는 얼마나 이제 딥하게 일을 하는지에 대한 것들이 이제 궁금해 하십니다. 지금 현재 이 질문하신 분 같은 경우에도 모이킹 취약점 분석과 관련된 분을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블랙박스 기반, 이게 블랙박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IP나 아니면 이제 도메인 정보들만 가지고 외부에서 접근해서 실제 침투가 어디까지 되는가에 점검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는 이제 화이트박스 기반이라고 하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소스코드 진단이라고 보통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이 용어들은 다좀 다르게 이제 구분을 하기 때문에 뭐제 기준으로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황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기본적인 것은 당연히 이제 웹이나 이제 모바일, 요것이 이제 하나의 세트라고 제가 항상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제 블랙박스 기준으로 우리가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제 OWSP 탑10 기준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요. 그 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주요정보통신 기반 시설을 기반으로 이제 항목들을 합니다. 물론 요거는 단지 항목뿐인 것이고, 실제 이제 모이커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이제 침투를 시도를 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그렇게 시스템을 침투하는 과정에서 이제 취약점들이 이제 도출되는 것들을 골라내서 이제 보고서까지 작성하는 것, 요것들이 이제 모이킹의 주 업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이것을 딥하게 하냐, 그 딥하게 하는 것들의 기준점이 참 애매한 모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뭐 시스템까지 침투하는 것을 고객 쪽에서 만약 허용을 한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웹 서비스를 하나 아니면 이제 모바일 서비스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런 웹 서버들 같은 경우에도 네가 마음대로 한번 침투가 어디까지 되는지 한번 보여주라 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이제 딥하게 파고들 수밖에 있겠죠. 그리고 이제 시간들이 많이 주어진다면은 좀더더예더 많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진단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모이킹 컨설턴트의 이제 주요 목적이라고 할수 있는 부분들은 하나의 취약점을 가지고 침투하는 것들이 아니고,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항목들을 다 점검을 어느 정도 했냐, 그리고 이런 항목에서 어떤 취약점들이 현재는 도출되어 있고, 그 다음에 혹시나 후에라도 이런 뭐 이렇게 신규 취약점 같은 걸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이게 위험성들이 있을 수가 있냐라고 하는 것들, 뭐 개인정보가 밖에서도 노출되어 되고 있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버건팅을 해가지고 또 하나의 취약점을 가지고 굉장히 딥하게 하나씩 하나씩 막 파고드는 그런 것들은 아니고, 사실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컨설턴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해진 시간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정해진 항목 내에서 이렇게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서를 하고 보고서 작성을 하고 가이드를 주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이제 모이킹 사업들을 좀더더 추가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시나리오 모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진행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 모이킹 같은 거는 범위들이 뭐 이렇게 딱 제한이 없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정말로 특정한 범위를 가지고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 뭐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만약 무선 해킹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딱 특정한 범위들을 막 정해놓지는 않고 그냥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무선 해킹 같은 무선 AP 같은 경우를 탈취를 해가지고 그리고 무선 AP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프린터들을 내가 탈취를 해가지고 사용자들 우리 그 회사의 중요한 정보들을 어느 정도까지 탈취할 수 있는가를 나는 이제 고객들이 하나의 프로젝트로 좀 진행을 하고 싶어. 이게 가능해?
라고 해가지고 이제 제안을 이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각각의 컨설턴트 업체들이 이제 각각 회사에 보유하고 있는 모이킹 컨설턴트의 능력에 따라서 야, 이거 할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해서 이제 배정을 해서 정말로 이제 그때는 이제 딥하게 어느 정도까지 할수 있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점검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니면 이제 신규 정말 트렌드 같은 게 있잖아요. 특히 이제 IoT가 제가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스마트홈 같은 경우나 그런 데는 정말로 그냥 이게 필수 사항으로 점검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스마트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IoT 기기들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인프라들이 굉장히 많이 구축이 되어 있을 거고 앞으로도 좀 그럴 건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 아파트에 대해서 뭐 정전을 우리가 일으킬 수가 있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고객들이 이제 정의하는 거죠. 만약 이런 네트워크 위험성들이 만약 존재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이제 웹하고 모바일을 단순하게 어떤 한목에 대해서만 계속적으로 이제 바깥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바깥에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은 아, 이 정도까지 좀 이게 점검을 하면은 정말 재미있을 것 같은데 우리 입장에서 정말 재밌고 정말 많은 취약점들이 나오고 개인정보도 막 이렇게 재밌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상황에 따라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땐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객들하고 이제 위에 PM들, 이렇게 프로젝트 매니저분들이나 이제 팀장님들 같은 경우가 이제 고객사들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 범위들을 이제 정하게 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이제 했던 것들만 반복적으로 한다면은 좀 지치게 되는 거죠. 뭐 1년 차를 하던 뭐 3년 차를 하던 우리가 뭔가 좀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딥하게 한번 정도는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뭔가 이제 시스템을 여러 서버들을 옮겨 다니면서 APT 공격이나 이런 용어들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싶은데 실제 공부했던 것보다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앞에 쪽에 좀 하고 하다가 많은 그런 느낌이 좀들 때가 많이 있죠. 그럴 때는 이제 채워야겠죠. 뭐 이게 그냥 업무상으로는 이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지식 뭐 지식들이나 아니면은 어떤 것들을 자기의 능력들을 발휘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못 채울 것 같으면은 보통 그래서 이제 뭐 해킹 대회들을 참여를 한다거나 보통 해킹 대회들을 되게 많이 참여를 하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해킹 대회를 참여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다른 분야들도 이제 공부를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참여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세미나 발표들을 강제적으로 자기가 해가지고 아 나는 최신 트렌드에 대해서 좀 이게 세미나를 좀 많이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세미나 발표도 했고 해킹 참여 같은 경우도 했던 것 같아요. 해킹 대회는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하지 않았고 그 대신 이제 책을 좀 많이 썼죠. 이거는 책을 쓰고 누군가한테 이제 가르친다라고 하는 거. 지금도 이제 강사로서 누군가한테 가르친다면 최신 트렌드들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실무에서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채워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금 공부를 해 나가시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지금 하는 일들이 좀 많이 루즈하다면은 이런 것들이 좀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답변으로 보면은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 고객이 얼마나 이제 그 환경들을 잘 알고 거기에 대해서 수용해 주냐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적인 강의나 아니면은 보통 진단하는 보고서들을 그 선배들이 준거 보고서 쓰면은 아 어떻게 진단하는지에 대해서 감이 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소스 코드 진단을 했습니다. 보통 이게 이제 거꾸로 하거든요. 이게 거꾸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보통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가 모이킹이에요. 블랙박스의 모이킹인데 보통 이제 전수 진단, 뭐자그 취약점 진단 도구를 통해 가지고 동적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제 매뉴얼적인 부분들, 모이킹을 하게 되는 것인데, 여기에 말하는 것은 이게 이제 블랙박스 개념의 이제 모이킹을 뜻하는 거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이거를 진단하다가 보통 한 3년 차 정도 뭐뭐 하면 이제 화이트 박스 기반으로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를 볼줄 알아야 하거든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 소스 코드라고 하는 것들은 뭐 JSP 환경에 이제 자바 환경이 좀 많이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이제 뭐 C 언어가 있을 거고 요즘은 이제 파이썬들이 또 그렇게 좀 많이 있죠 생각보다요. 그래서 파이썬이나 이웹 개발이나 모바일을 진단하는 그런 것들을 말 그대로 소스 코드를 보면서 잠재적인 취약점들을 더 도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오픈하기 전에 저희가 이제 오픈 전 보안성 검토라고 하는 형식으로 이게 화이트 박스들을 진행하게 돼요. 근데 요거는 이제 정말로 이제 개발자 경험이나 아니면은 뭔가 개발자들하고 가이드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쌓은 상태에서 보통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거꾸로 가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동적 테스트라고 하는데 업체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난이도 수준이 궁금하다라고 하는 건데, 위에서 이야기를 했듯이 내가 이제 공공기관으로 가냐 아니면 어떤 특정한 대기업, 특히 이제 펜테스트 팀들이 있는 대기업들 가면은 상당히 수준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뭐 대표적인 곳은 뭐 토스 같은 데나 NC소프트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펜테스트 팀들이 별도로 있잖아요. 많이 있는데 거기에 만약 자기가 모이킹하러 간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업체들을 많이 돌아다니기보다는 이게 말로 들려요. 아, 저쪽 팀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해킹 대회에 정말로 금상 뭐 아니면 대상 수상했던 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모이킹 할 때는 이렇게 서로 이야기할 때는 되게 편해요. 왜냐면 기술적으로 고객들하고 다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하나의 취약점들을 찾아내려고 할 때도 고생스럽고, 그다음에 그것을 찾아내고 난 뒤에도 그 고객들 같은 경우는 보통 더 이제 다른 신규 관리, 뭐 우회기법이나 그런 여러 가지들을 뭐 요청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좀 그런 난이도 수준들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딱 보면 느낌이 딱 와요. 아, 담당자들이 참 모이킹에 대해서 잘 알고 있구나. 아니면은 뭐 그렇지 않구나, 기술적으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신규 트렌드라고 한다면 뭐냐면, 인프라들이 좀 신규적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갑자기 이제 뭐, 우리가 모이킹으로 갔는데 냉장고 해킹을 하자. 뭐 IoT 해킹의 하나잖아요. 근데 이제 냉장고라고 하니까 뭔가 되게 어려 보이고, 특히 저도 뭐 해보면 어렵겠죠. 좀 어렵겠는데, 그런 것들을 처음 접하거나 그런 프로젝트를 처음 접할 때는 당연히 이제 수준이 자기 입장에서는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들을 좀 이겨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다 알고 난 뒤에 무조건 해킹하는 것들이 아니고, 사실 그런 환경들이 와 닿으면은 그때 이제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많은 공부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 문서들 같은 경우나 아니면은 집에다가 어느 정도 이제 테스트베드 같은 걸할수 있으면 테스트베드 해가지고 정말 거기서 테스트를 하고, 또 이제 업무 시간에는 또 고객들 회사에 가가지고 그것들을 한번 테스트를 이제 그 취약점 진단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모이킹의 정말로 매력이라고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고, 이제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수준들이 좀 나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들이 더 원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한 레벨 1, 2, 뭐 5까지 있다라고 한다면은 레벨 1, 2까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충분히 보여줬는데, 그 뒤에 있는 것까지 뭔가 계속적으로 요구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내가 알고 있는 그 범위 이외에도 요구를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럴 때는 이제 조금 힘들 때가 있죠. 그것이 저는 좀 수준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 같은 경우는 수도권밖에 없냐라고 하는데, 요거는 IT의 전반적인 것들이죠. IT보다는 IT보다 전반적인 모든 직군들이 다 지금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지방에 있다가 이제 보안 쪽으로 왔을 때 수도권으로 와가지고 직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었고, 그때는 이제 더 심했죠. 그때는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직군이 지방에 있을 수가 없었죠. 예, 그때 이제 한 15년 전 그때는 없었고, 뭐 서울에서 일부만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많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모이킹이라고 하는 컨설턴트 그 직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뭐 대기업이나 아니면은 이제 컨설턴트 기준으로 봤을 때요, 큰 컨설턴트 업체 그런 경우에서도 이렇게 모이킹 팀으로 별도로 있는 경우들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요즘은 이제 컨설턴팅 그 사업부 안에 같이 들어가서 이제 컨설턴트를 ISMS나 이런 것들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사실 모이킹이라고 하는 팀들이 많이 보유가 없는 경우들도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더욱더 심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즘은 워낙 이제 또 인원 뭐 이렇게 점점점 나이 갈수록, 저도 그렇고 제가 아마 은퇴할 시점은 더욱더 지방에 집중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제 보안 관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청사들 있잖아요. 대전 쪽 같은 거나 세종 같은 경우나 이제 공공기관 광주나 뭐 아니면 저기 울산 쪽이나 뭐 이런 부산 쪽이나 이런 쪽에 이제 청사들이 있다 보니까, 나주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안 관제는 어떻게 보면 인프라의 기본적인
그런 보안 인프라에 대해서 꼭 있어야 하는 그런 직군들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규모가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안 관제는 당연히 이제 지방에 있죠. 예, 지방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뭐 대전 쪽이나 이제 세종 쪽이나 그쪽에 좀 많이 나주 쪽이나 이쪽으로 상당히 좀 많이 있습니다.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컨설턴트는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중을 위해서도 어쩔 수 없이 수도권으로 옮길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저같이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컨텐츠를 만들고 강사라고 한다면은 꼭 굳이 뭐 지방 쪽으로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래도 그래도 좀더더 이제 성장을 하기 위한, 아니면은 이제 기회를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면 나중에 컨설턴트뿐만 아니고 대기업 쪽으로 또 이제 그 회사를 이직할 수도 있고, 금융권으로 갈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들 기회가 있을 건데, 그때는 또 이제 수도권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요즘에 금융권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정권에 따라서 좀 이렇게 지방으로 좀 많이 좀 내려온다고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경력이 쌓고 어느 정도 쌓고 난 뒤에 자기가 좀 자유롭게 이직을 할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된다면은 그때 이렇게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저희 어머니 근처에서도 일하고 싶겠지만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예,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장기적으로는 수도권 쪽에 좀 오셔가지고 찾아보시고 성장을 하라. 성장을 하면은 조금 더 선택권들이 많아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질문을 좀 많이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런 식으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